30년 넘게 한국 부동산의 등락을 지켜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실 텐데 지금 시기가 과거로 비교해보면 언제하고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락기냐 뭐 상승기냐 이런 데 논란은 있는데요. 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조정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하락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조정기는 이제 그 특별한 일 때문에 어느 정도 출렁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놔뒀더라면 아마 계속적으로 상승기가 지속되었을 건데요. 금리가 사실은 1년 동안 한 7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전히 상승기입니다. 상승기에서 이제 조정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초에 참여정부 때도 우리가 계속 올랐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 조정기가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2004년, 2005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였죠, 오히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2019년, 20년도에도 좀 안 좋았지만 이제 금리 때문에 이제 출렁이면서 지금 현재 시기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조정기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락기 때는 이제 거래도 늘어나고요. 급매가 일단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물들이 한 30%나 20% 떨어진 매물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은 급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거래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조정기고 조정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기가 네. 끝나간다. 그러면 조정기가 예. 끝나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데 지금 교수님은 위로 가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시기네요. 예, 무주택자는 당연히 이제 예.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예. 대부분의 지표들, 우리가 경제 지표를 예. 보시고 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2003년도에 잠깐 반짝을 했었는데요. 예. 예, 그때보다 좀 그 상승세가 좀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주 연속 정도 전국적으로도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지방은 이제 상승폭을 줄이는데요. 이게 상승폭이 확대되는 거나 하락폭이 줄어드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상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된 것이 이제 마용성이라고 보통 네. 마포, 용산, 성동구죠. 여기가 지금은 오히려 상승률이 높습니다. 0.1%씩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노도광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네. 이제 서울이 외곽 지역까지도 이제 상승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퍼져나가는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그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데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세하고 매매를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지금 이제 1,000건대부터 시작해서 4,000건대 이상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넘었는데요. 전세는 이제 만 한 4,5천건대에서 9,0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매매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라는 건 다 일치를 하는데 예. 지금 교수님은 조정에서 조정을 거친 상승 이걸 말씀하셨고 예. 또 많은 분들은 조정을 거쳐서 하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시각 차이입니까? 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경제 지표를 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단 제가 만나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 그러면 집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 이 이상의 논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집값은 항상 비쌌거든요. 네.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신데 뭐 90년대 집 살 때도 집은 비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보면 집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항상 비싸고 영끌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아주 단순한 그 논리를 가지고 네. 그 지표 같은 것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뭔가 기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지표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래를 보는 지표는 우리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제 수급 상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네. 특히나 이제 공급 사이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아무래도 그건 수요도 늘리고 뭔가 심리적인 그 분위기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돈은 없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보면 1분기에도 보면 그 영업이익이 한 45%가 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계속되고 있고 경기 선행지표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제 그 저희들한테도 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금융 사이드인데요. 대표적인 게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떨어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일은 사실은 확률상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변수 자체가 사실은 미래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표들까지도 3개월 연속 이렇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데 지금 현재 떨어진다 또는 뭐 30%, 50%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저는 좀 사회적 병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집을 사야 될 텐데 집을 살 때 어떤 집을 사야 할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집을 살 때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예,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직주 근접이랍니다. 그 뭐냐 그러면 직장 주변에 이제 집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희 때는 뭐 외벌이도 많고요. 그리고 야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 주변에 잘 안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52시간 룰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또 두 분이 버시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의미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이런 그 일자리가 있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지만 좀 미래의 고급 일자리.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그런 쪽을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러면 보고요. 비싸지만 판교라든지. 예, 예. 그죠? 거기는 뭐 IT 기업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예, 예. 그러면 판교가 만약에 안 된다면 판교 주변, 뭐 분당. 예. 뭐 아니면 요즘엔 저 어디더라? 거기 뭐 철도 닿는 거기서 한정거장만 한 번만 갈아타면 되는 그쪽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쪽. 예, 일자리가 많은 곳. 예.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입니다. 강남? 예, 강남이 제일 많죠. 근데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술집이 제일 많죠. 술집도 많고, 일자리가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강남이긴 하지만, 이게 집값이 너무 높죠. 너무 비싸요. 예, 그리고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는데, 예. 이게 GTX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강남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GTX 같은 걸 통해서 강남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좋아지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동탄 같은 데들이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신분당성도 상당히 강남으로 빠르게 접근합니다. 거기 보면 성복동이라고 있는데요. 그 용인 쪽 뭐 이런 데들 좋고요. GTX가 다 뚫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그 역이 안 뚫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이 이제 구성역인데요. 용인역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가. 그래서 아직 그게 개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주변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게 아파트가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예. 신도시 분당이나 뭐 이런 데 말고요. 요즘에 저 남양주 쪽에 뭐 다산 신도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때요? 제가 욕하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댓글이 안 좋게 쓰일 건데요. 일단 무조건 그 서울을 벗어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 벗어나는 걸 되도록이면 권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이제 개선되는데 근데 그 접근성 개선이라는 거는 강남과의 접근성 개선인데요. 예. 그래서 밑에서
올라와서 개선되는 데가 많고요. 다산신도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게 왜 그 말씀드렸냐면 예. 별내가 있고 다산이 맞습니다. 있고 예. 지난 정권 때 그걸 뭐 선분양해가지고 막 했던 데들 있잖아요. 예, 사전청약 같은 것도 예, 그래서 하고. 그거 한번 여쭤보고. 예, 그래서 별내신도시는 뭐 저는 8호선 같은 게 최근에 이제 개통이 됐거나 아마 되거나 그럴 겁니다. 올해.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철이라든지는 철도로에서 개선되는 곳은 한번 좀 다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쨌든 뭐 서울과의 서울에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줄면 예, 저희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집을 살 때 새 집을 사느냐, 예. 아니면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집을 사느냐. 예. 아니면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거. 그것도 뭐 신축이죠, 그죠? 예, 준신축이라고 예, 예, 예. 표현을 어떤 게 좋습니까? 무조건 신축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아, 제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뭐 재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쪽도 많이 권해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사업들이. 그건 이제 공사비 때문입니다. 네. 공사비가 이제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분담금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지를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진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네. 정부에서는 이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신통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은 정부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용적률이 200%인데를 갑자기 500%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신축은 이제 우리가 보통 5년 이내의 아파트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네. 준신축은 이제 10년 이내의 아파트인데요. 뭐 이런 아파트들을 권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물리적인 특성은 똑같았었어요. 콘크리트 그냥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은 뭐 반포에 이제 레미안 온밸리 같은 데 가보시면 느끼실 건데요.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좋고요. 요즘 새로 아파트들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냥 콘크리트 덩이로 같았는데 지금은 예, 물리적인 특성들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새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10년 내에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지금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잠실에 그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가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입주를 했거든요. 이런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거나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센트 같은 경우는 아예 커뮤니티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런 뭐 동의율을 충족시켜가지고 지금 아마 공사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의 물리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을 본다 그러면 기다림이 한정 없이 늘어날 재건축보다는 좀 신축 쪽, 뭐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축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신축, 예. 그냥 이게 어디냐에 상관없이 그냥 조금 괜찮은 지역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과 예. 조금 내가 아주 괜찮은 지역은 아닌데 한 2급지 정도의 신축이 있는 곳과 예. 그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일단 입지를,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를 먼저 보셔야 무조건 됩니다. 입지. 일단 입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신축을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신축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입주 5년 차 정도는 예전에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났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아마 입주하면서 또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시장에 보면 조금 저렴한 이런 급매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말씀하신 대로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하고 좀 철저하게 비교하셔가지고 좀 고르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고 뭐 제가 볼 때 한 5년 내에 이런 입주한 아파트들은 물론 이제 입주하면 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전에 공사비에 큰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예. 어떤 곳을 살 것인가 이게 있으면 이제 몇 평짜리 정도 가는 게 좋은가 물론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사를 간다면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합니까라고 저희가 그냥 그 이해 편하게 요즘 예. 제곱미터를 씁니다만 그냥 평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0평, 20평, 30평, 40평대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20평대,
자녀가 독립하면 가장 적당한 평수. 그래서 20평대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30평대. 이건 언제나 국민 평수가 최고다. 이런 거였고요. 40평대. 가족 간에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였고. 50평대. 무조건 널찍한 집이 로망이다. 10평대. 혼자 살기 부족함이 없는 평수다. 이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 집에 많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그렇죠. 평이 예. 좋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요 지금 설문조사의 내용,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가구 원수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뭐 3명이 훌쩍 넘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2.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3명은 거의 없다. 3명 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2명이 상당히 많다라는 네. 말인데요. 사실은 1인 가구가 40%가 훌쩍 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20평대 구조도 좀 바뀌었어요. 네. 네, 저희 이제 주공 아파트 이런 게 예전에 대표적인데요. 그건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평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을 서로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방도 되고요. 요즘 아기 있더라도 하나 정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충분히 이제 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평대를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저도 장기적으로 국민 평형은 20평대로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20평대들도 크더라고요. 방 3개짜리도 있고 예, 예. 충분히 네. 사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집 사기 좋은 시기 또 어떤 입지를 골라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을 사는 게 좋을지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기에서 집을 산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이제 예측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10년 후 20년 후는 예측이 어렵죠. 내년 내후년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측이라는 건 조건 하에서 예측이거든요. 기후 변화와 똑같이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네. 그 조건이 안 되고 폭설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폭설이 와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황당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집 소유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이라고 그래요. 너무 짧잖아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닌다는 거죠. 네.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거는 집을 갖다 투자 수요로 본다는 거죠. 투자. 내가 살 집은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미국은 한 10년에서 20년 살아요. 네. 30년, 40년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면은 올해는 집을 팔 때다 아니면 살 때다? 저는 일단 금년 내년까지는 부동산 네. 가격이 하락할 걸로 봐요. 일단 지금 매물이 서울시만 해도 막 8만 6천 개 나왔나 지금? 매물이 뭐 작년에 뭐 7만 개에서 8만 6천 매물이 계속 늘어나가요.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투자 수요라는 거죠. 투자 수요. 아니면 또 은퇴하신 분들은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한 70% 80%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전부란 말이에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집이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적은 대로 옮기고 현금 자산을 확보하겠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35%뿐이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다 금융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한 70% 80% 차지하니까 지금 나오는 물건은 은퇴하신 분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수요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매물을 내놔요. 근데 처음 내놓을 때는 비싸게 내놓죠. 네. 그게 지금 호가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금년 말이나 시간 지나면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팔려면. 집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 수요가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주택자들이 덜컥 사버리면, 대출받아 사버리면 지금 금리 얼마나 비싸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집을 당장 살 게 아니고, 자금이 있다면 참는 것도,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매물이 많으니까 매수자 우위의 입장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라는 것은 지금 고금리지만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내가 딜을 한번 해보기엔 적절한 때가 아닌가 이러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기다려라. 호가를 낮추지가 않아요. 매매하신 분들 아직 배고프지 않아. 아직 배 안 고파요. 안 팔아도 된다. 언제 배고프냐? 이제 연말 지나면 이거 금리가 안 내리네. 안 내리네. 예, 금리가 안 내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금리는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조금뿐이 안 내려요. 금리를 안 내리면 점점점 매물이 늘어나고 효과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은 이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갈 수 있어요. 아, 후년까지. 근데 오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금리가 대폭 낮춰져야 그렇죠. 돼요. 그다음에 환율 엄청 높잖아요. 환율도 낮아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부동산 값은 2, 3년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2, 3년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주기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꿈틀꿈틀꿈틀돼서 가다가 2, 3년 후쯤 되면은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10년 주기설이라고 합니다. 10년 주기설. 근데 주기가 조금 짧아졌으니까 요즘에는. 아, 10년 주기설이 깨진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집값이 떨어질 시점이었어요. 떨어질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올라버렸죠. 저금리. 아, 거의 그래서 올라버렸구나. 그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2년도에 또 많이 한 30% 떨어졌죠. 떨어졌죠. 또 그게 이제 회복이 좀 됐잖아요. 조금 됐죠. 근데 그 회복은 정상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빚을 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는 4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40조가 풀려봐요. 부동산 값은 굉장히 밀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잡은 거지 정상적으로 부동산 값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잡은 건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이 거품을 지금 또 이제 금년 되면 내릴 거란 말이에요. 연말 되면 또 내년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 또 빚내서 사세요 하고 또 정책 자금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돈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신세가 특례대출하면 뭐 2% 미만도 줘요 지금 금리를. 그런데 무료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야죠. 그래서 근데 올해 내년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 후년까지 한번 시장을 봐라. 그리고 정책 자금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잠깐 탁 오를 때도 너무 그렇게 부안해동 하지 말고 부안해동할 필요 없어요. 네, 조금 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똘똘한 1주택 뭐 전에부터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근데 인구가 줄니까 외곽부터 집이 비어갈 텐데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구와 집의 관계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 영향이 크죠. 지금 인구가 0.7인가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출산율이. 네. 0.6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뭐 0.7 뭐 언저리. 네, 0.6까지 네. 막 내려왔었어요, 네, 일단.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50년, 60년에 엄청나게 뭐 반으로 인구가 준다. 또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반으로 준다 그래요. 네. 이제 대학 시험 보는 사람들도 반으로 줄겠죠. 네.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똘똘한 한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서울에 있는 게 중심지가 어차피 많이 오르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지방에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 근데 지방 부자들이 서울의 산후차, 지방의 부자들, 또 뭐 보상을 받아서 엄청난 돈이 생긴 분들이 서울에 무조건 사니까 서울 집값이 자꾸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줄잖아요. 인구가 줄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책을 잘못하면, 아까 다른 나라 교훈 이야기 했잖아요. 경기가 장기 침체될 수도 있어요. 저는 2, 3년 동안 떨어진다고 이야기 했는데, 만일에 계속 정책을 잘못 펴버리면, 통계라든가, 또 이런 것들 정책을 잘못 펴버리면 20, 30년 장기 침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절대 안전한 지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금 서울로 몰고 있는데 만일에 진짜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면 안 되지만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나타난다든가 또 다른 나라처럼 장기 침체가 나타나버리면 서울 강남도 안전하지 않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침체라는 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올려야 돼요. 물론 지금 올리면 부작용이 크니까 올리선 안 되겠지만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장기 침체예요. 장기 침체 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 강대국은 괜찮지? 일본은 지금 뭐 제로금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스웨덴 같은데 뭐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문제는 또 재검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내리는 걸 좀 지양한다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건 다행이고 금리를 내리면은 장기 침체 길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봅시다. 아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전세 관점에서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전세값은 지금 조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전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죠. 우리나라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뿐이 없잖아요, 전세가. 네, 글쎄요. 네, 우리나라뿐이 없는데. 그리고 전세는 또 주거 사다리 역할로서 또 적은 돈으로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고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빌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빌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한 50%, 55% 정도 될 거예요. 전체 주택에서. 그럼 나머지는 빌라 단독주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빌라. 막 사기해가지고 전세값을 떼이고 이런 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의 월세 산다든가 또 아파트로 몰려가요. 아파트는 이제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빌라에 있던 그 많은 분들이 월세를 살더라도 아파트에 살겠다. 그러니까 빌라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막 전세 사기에 표적이 돼가지고 아 빌라는 뭐 아유 살 데가 못 되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아파트 전세로 오는 거고 아파트 전세로 몰려오는 거죠. 전세가. 그리고 또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대출 전세 자금을 또 대출해 주면 또 이건 또 희한한 거예요. 물론 전세하는 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대출해 주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전세금 자체가 빚인데 거기다 이걸 또 대출을 해줘. 빚을 또 대출해서 또 빚을 하라.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금이 오르는 이유가 전세금 대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거 대출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엄청 고맙죠. 이게 또 전체로 봐서는 부동산의 부작용 현상이 엄청난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요? 3천조 원이에요. 3천조 원. 그거 어떻게 갚아. 물론 전세금 포함한 거예요. 최근엔 그래도 조금 갚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갚는데 아직도 아직은 OECD의 1위예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면 그게 장기 침체로 들어서는 거죠. 부채를 자꾸 줄이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좀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을 잘 세워야 되고 금리 결정자들도 금리 결정 이렇게 신속하게 탁탁 과감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우리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입장 또 전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네, 향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막 지를 때는 아니다. 지를 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는 그 집을 사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 있게 올 말이나 내년 초쯤이다. 일기 신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디에 사야 되는가.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사고 있는가. 또는 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최근에 기사 보니까 유재석 씨가 그 압구정동에 난 그 본인 집인 줄 알았더니 전세를 그렇게 오래 살고 있다가 어디 무슨 고급 빌라, 논현동 초고급 빌라로 갔다 뭐 이러니까 이건 뭐 좀 다른 세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연예인들이 집을 사고 있다. 그러면 조금 우리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 좀 먼저 짚어볼까요? 아 그렇죠. 논현동에 최고급 아파트를 샀거든요.
예, 그게 보니까 86억인가 그래요. 그 60평형이. 예, 굉장히 비싼. 집인데 건물이 네. 아니고. 아니, 건물은 아니고. 예, 그게 펜트하우스라고 예.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굉장히 논현동의 최고급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고급 그러니까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고급 예. 오피스텔로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는데 뭐 이곳에 샀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집 살 때가 된 게 아닌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왜 또 그러냐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크게 확장해서 갔다 이게 아니고 네. 전세 살다가 아, 물론 뭐 그 형편은 달라요. 네. 뭐 유재석이 뭐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형편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네. 아 이건 그냥 단순 비교해 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매매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도 그런 형태가 괜찮을 것인가? 네, 지금은 이제 집 살 때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보죠. 네. 연예인들일수록 요즘 재테크에 밝은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아무리 일반인보다는 좀 자금력이 있고 하니까. 얼마 전에 건물도 산 것 같은데. 예, 네, 건물도 샀고요. 네. 강남에 네. 쭉 건물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왜 지금 네. 집을 샀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왜 강남에 주로 사나? 네. 둘 다 지금 정답인 거죠. 아, 소위 말하면 아. 전문가의 여건만 된다면. 네, 지금 네. 그 사야 될 타이밍에 사야 될 지역을 샀다. 아하. 이게 굉장히 바로미터랄까요? 네. 우리에게 무조건 강남인가가 아니라 뭐 이분들도 아무 때나 생각 없이 네. 아마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압구정도. 예,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니까 80평짜리가 또 115억에 거래가 됐어요. 저게 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예, 현대죠. 예, 현대죠. 예, 예.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뿐만 예. 아니라 자금력을 가진 부자들이 지금 사는 곳이 공통적이구나. 예. 강남이고 한강변이고 또 부자촌 또 최고급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징 뭐 소륵설이 이런 단어를 교과서에는 쓰는데 이게 하이엔드의 개념인데 그런 쪽에 대한 그리고 매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강남성 얘기했잖아요. 네. 예, 강남, 용산, 성수동은 네. 아니 그 한남동에 무슨 그 한남동 5층 아파트인가? 예, 나인원이 예, 예, 거기가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넘죠. 그러니까 평당 1억 2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강남의 새 아파트가 평당 1억인데 네. 예, 우리 용산이나 성수동의 아파트도 이게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2천 아, 시대가 왔다.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강남 못지않게 비싸다. 아, 뭐 그런 최고 비싼 아파트는 제가 청담동에 그 현대가 지은 약 평당 3억이란 말씀드렸죠. 100평이 300억입니다. 이야, 네, 예.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아파트 펜트하우스죠. 예. 한강이 조망이 단독 주택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평당 3억 시대가 왔다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또 누워 이제 우리가 오늘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신반포 아크로 리버팝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이게 34평이 45억이 종전에 최고가였는데 49억에 팔렸다는 뉴스가 이게 이제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기사화 되어 있어요. 예. 오다가 보니까 또 그런 게 확인이 되는데 야 그러니까 34평짜리가 이제 50억 시대가 아, 거기는 한강이 보이고 새 아파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제 그 반포중앙 1단지 같은 경우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34평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1억 8천에서 2억 갈 거예요. 그 압구정은 이제 재건축하면 34평짜리가 2억, 평당 2억, 70억이 가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다시 또 저번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그건 강남만의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이런 생각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위 그 지역이 움직이면 그 다음으로 강남 우리가 마용성광 동양하고 금강구 노두광으로 확산되는 것은 그동안의 법칙으로 연구 보고서와 논문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드가 아니고 그러한 분위기는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좀 놓친 건데 투자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 먼저 움직이는 세력의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먼저 움직이는 지금 퍼스트 무버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강남하고 강용성, 마용, 성광, 동양, 목동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라고 그래가지고 빠른 추종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청자님들도 오늘 이거 들으시는 거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좀 잘 생각해야 돼. 아까 설문조사도 나왔지만 네. 저는 추종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못하죠. 따라는 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장 여기서 안타까운 게 느린 추종자예요. 네. 제가 다 끝났는데 가는 거.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잘못하면 이 좋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2, 3년 후에 집을 산다 그러면 집값이 쑥 올라서 가슴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집을 사고 또 내가 기회를 놓친 거냐 뭐 예, 이렇게 되는 느린 추종자 있죠. 예. 슬로우 팔로우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예, 저도 저 제자들 사례를 봐요. 2020년과 2020년, 2021년에 집 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 이 선생님 예, 계속 예. 진행을 하시고 한참 몰랐어요. 저도 그때 예, 예. 이때 집을 산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예, 예. 왜, 왜 샀어? 뭐라고 하면서 샀죠? 더 오르고 예, 이생집만 예, 예. 예, 지금 안 사면 이제 이번 생에 그렇죠. 집 산지는 망했다. 예. 계속 올라갈 줄 알았죠. 예, 대충,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고통을. 그래서 네. 제가 늘 무릎에서 사서 네. 어깨에서 팔아라. 네. 바닥이 언제인지 이건 사실 어려워요. 저도. 네. 네. 예, 그러나 지금은 보면 바닥은 예, 2023년 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잠실 저도 한번 여기 셀프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가 34평이 28억 같은 게 18억 6천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작년 초예요. 아, 9억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6억 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미 바닥은 좀 지났고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네. 잠실 얘기거든요. 우리 동네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노도강도 거의 5억씩 떨어졌거든요. 34평이.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무릎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더 늦으면 이제 또 어깨에 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합니다. 지금 너무 비싼 아파트 우리가 예를 잠깐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북쪽 얘기 한번 할게요.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네.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네. 말 그대로 그랜드 플랜이었거든요. 네. 예, 제가 좀 놓친 것 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 지역만 놓고 볼게요. 서울 지역만 집값이 지난 2025년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매년 6.7% 올랐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굉장하죠. 그러니까 2025년 30년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 없기 바라요. 예. 그러니까 한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리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결과 네. 평균 6.7% 올랐다면 물가상승률이 3% 선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재테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최고다. 평균이 그래요. 평균. 네. 강남은 더 올랐겠죠. 뭐 강남 불패 얘기는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불패 아니에요. 네. 불패는 아니에요. 예, 네. 강남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오릅니다. 네. 이거는 예, 그래프로서 통계로서 네.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잠깐 좀 드려 한번 볼까요? 예, 강북 지역 중에서도 전체가 그러니까 서울의 우선 생활권을 강남권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동북권, 서북권이 있고 또 서남권이 있어요. 네. 강북에서.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 강북권에서는 앞으로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 어디냐? 소위 말하면 예, 우리가 노도강을 얘기했고 금강구도 이게 이제 선안권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동북권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내용을 보면 예,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과 층고, 용도 지역의 상향이 된다. 근데 이게 그대로 될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또 화이트 존이라는 게 되어서 규제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네. 화이트라는 뜻이.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강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세권 위주로 바뀐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노도강을 지금 노도강 아파트가 많이 빠진 게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반값도 있어요. 예, 저는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뭐 길게 예, 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 저는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네. 적다고 말하는 건데, 너 말 듣고 했다가 망했거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반토막이 났어요, 30%. 그러면 노도강 단지 중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한 개씩만 좀, 한 개 예, 단지씩만. 예, 제가 여기 자료를 드렸는데, 예. 여기, 아, 좀 나오고 있군요. 같이 화면을 좀 볼까요? 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갑니다. 네, 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다. 예, 그러니까 주거의 편리성도 높고 투자 가치도 높다라는 개념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살기 좋다라는 것보다는 같은 단지에서 비슷할 테니까 주거의 편리성은 개별 아파트의 투자 가치와 미래 가치를 봅니다. 그런데 투자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지 지분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뭐 15평, 24평, 34평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건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30년 지나가면 정말 건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살지 팔지 웹에 오시면 나와져 있는데 대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가격, 거래 가격 대비해서 그걸 말하자면 분자에다가 두고 밑에다가 대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나눠주면 예. 이게 투자의 핵심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지금 이게 예, 비교해보면 저평가, 고평가를 그렇게 판단하라. 선생님, 저 말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 예. 네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 네, 비슷한 이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 말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예, 예. 이게 내재 가치고 이게 진짜 가치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은 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땅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땅값이 싼 게 좋겠어요. 이왕 지금 매입할 때. 아, 땅값이 좋죠. 예, 싼 게. 네. 아니, 아, 지금 싼 거. 예, 싼 걸 사야. 지금 싼 걸 사야죠. 그런데 예,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같아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그러니까 압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평당 3.3제곱미터당 건물을 강가상각한 이후에 구축 같으면 예. 강가상각해야 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땅값이 그게 그걸로 해서 지금 나온 게 아, 제가 작가님과 상의를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 과정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 나온 것이다라는 네. 걸 이해해야 네. 왜 우리 동네는 빠졌습니까? 네. 우리 동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미아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축인가 네. 구축인가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14단지가 나왔죠. 저 얘기는 저 아파트에 땅값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네. 거래 가격을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월계동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이 좀 더 빠를까 이 부분은 제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확실하게. 그럼 뭐 주민 동의도 있고 그 주민 안에서 또 내분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고.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 아파트 창구에서 결정하시면 네. 적어도 뭐 실패하거나 손해는 난답니다. 아, 왜냐하면 땅을 네. 땅값을 싸게 주고 샀더니 손해난다 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네.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료 하나 더 가져오셨는데. 아, 서대문 은평. 네, 서대문 은평 중요.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는 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이것도 중요한 게 제가 서대문을 최근에 많이 예, 상암동도 있고 여기 많이 발전했어요. 가, 제가 여기 또 이제 뭐 SBS도 그렇고 YTN 가끔. 여기 이제 방송하러 오잖아요. 네, 네.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저도 이 DMC 주변을 보는 건데 DMC 파크부 자리라든지 아까 북가자동 이런 것들이 가투비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네. 가격 대비 투자 가치 가성비는 알잖아요. 그게 감안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추천하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버리면 다음번 네. 추천에서 빠집니다. 네. 올라간 뒤에 추천하는 거는 정말 네.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이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은가 오를 때 좋은가 하는 건데 사실은 터닝포인트 그 전환점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바닥은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무릎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아파트를 좀 왜냐하면 이 활용정점이라고 어떤 아파트까지 딱 찍어야 우리가 좀 만족도가 네, 높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이 상암동에 어디를 갑니까? 또 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은평구 좋게. 은평구는요. GTX-A가 이제 또 내년쯤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네. 미래가치 아까 내재가치와 네. 미래가치를 감안해서 불과도 연신내역에 들어서긴 해요. 그런데 연신내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지를 않아요. 뭐 진관내외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불광동이 좀 많이 나왔죠. 네. 응안동이나 이런 쪽이 나왔고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동네인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가장 싸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11억인데 네. 중랑구는 34평짜리가 한 6억 정도에서 7억이에요. 아, 평균 이하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6억에서 9억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출도 잘 나오고. 그럼 여기는? 네. 그래서 이 중랑구도 예, 망원동이라든지 망우동 지역에 앞으로 이제 GTX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거든요. 청량리와 가까워져요. 예, 저는 뭐 신내 6단지, 주공단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중랑구도 좀 살펴봐라. 뭐 앞으로 교통망이 한두 정거장만 가면 네. 좋아질 상공역, 네. 망원역 이런 특히 상공역 주변이 좋아지거든. 네. 그리고 청장리역은 GTX 포함해서 지금도 6개가 철도 노선이 있는데 이게 10개가 돼요. 저보고 가장 앞으로 미래가치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저 질문 던지면 청량리역을 주목하라.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삼성역이 되고 삼성역과 이제 잠실 산해역 이런 쪽이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북 지역은 서울역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청량리역이 의외로 교통의 허브가 된다. 그럼 꼭 청량리역만 볼 건 아니죠. 청량역과 주변의 한두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본다면 남양주나 저는 가평까지도 가평까지도? 예, 가평이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평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미리 내 집 마련한다면 예, 남양주와 예, 가평까지도 범위를 좀 넓혀봐라. 예, 청량리역. 예. 그러니까 내 집만 난 돈이 없어요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예. 적극 찾아보면 새로운 신설 역세권 GTX, KTX 이런 역세권 개발이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런 거는 바람직해요. KTX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집을 살 때 내 돈에 맞춰서 그냥 맞는 지역에 가는 것과 약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무리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좋다 하는 지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가 좋다 하는 지역. 예, 예, 예. 저는 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그거보단 상급지로 가는 게 좋다. 집을 예. 살 때. 예,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바닥 찍고 이제 타지고 오를 만할 때는 약간 무리하는 게 좋아요. 좋다. 당연히. 왜냐하면 물가상 두 번째는 금리의 변화.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올 만큼 올랐고 낮아질 확률이 높을 때는 다소 공격적. 공격 내 집 마련하는 자세가 알겠습니다. 좀 좋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이 달라요. 네. 서울이나 인구나 소득이 증가하는 성장 지역은 뭐 서울이 대표적이죠. 네, 네. 아까 평균 6.7 올랐다고 네.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되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해서 사는 네. 게 투자 가치 측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중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지 또는 뭐 상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강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강남과 마용성광 동양 이런 지역들을 요즘 같은 기회 때는 다소 좀 허리띠를 둘러매더라도 그런 지역으로 좀 이동 예. 이걸 주거의 상향 이동이라고 예. 한다. 경제학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는 사람들은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반대잖아요. 예. 지금 살 때 지금은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는 살 때다 말씀하셨는데 네. 팔 사람들은 아유, 파는 거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당연히 낫고요. 그리고 한번 상승이 일어난다면 한 5년 정도 매년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견딜 수 있으면 그럼 지금 파는 건 아니네. 지금 파는 사람 지금 팔고 만약 전세로 가면 그건 거꾸로 그건 아니다. 예, 그 예.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예. 주식에서 보면 예. 더 오를 때 팔고 상투 잡고 팔고, 예, 팔고 예. 그런 반대로 가는 알겠습니다. 성공 전략과는 좀 멀어지는 예. 것이 될 예. 것입니다. 아니,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는 시기 파는 시기 또 위치까지 이렇게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종환 원장님과 부동산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참 알든 말든 또 모두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는 거라는데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맞나요? 의미가 뭘까요?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뭐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네. 최근 한 계속 감소하다가 네. 올해 1월부터 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한 3,400건, 500건 네. 공식 통계로 보면 네. 그렇게 증가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화나 자산의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살 사람이 많아지거나 수요자들이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자들이 많아지거나 이런 현상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네. 제가 지금 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급이 내놓는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조금 증가하고 일부 거기에 수요가 좀 붙으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사람들이 뭐 사고팔고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어려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값이 오른다는 불길한 소문도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분석하시기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좀 반등하거나 좀 오르면서 그런 분위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뭐냐면 특히 자산 시장에서는 그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자가 충분한가. 그런데 너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부 단기적으로 그 수요가 시장에 있을 수는 있어도 지속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년 전에는 중간소득의 네. 가구가 네.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서울의 100채 중에서 30채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6채로 줄었어요. 30채에서 6채요? 네. 어마어마하게 준 거네요. 네, 그만큼 사실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네. 급등했기 때문에 맞아.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적다는 거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은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유효 수요가 되게 풍부해요. 왜? 초등학생도 예를 들면은 세뱃돈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충분하죠. 네, 네. 근데 부동산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붙어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네.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공급? 쉽게 말하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지금 매물이 나오는 그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한번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팔려고 내놨어요. 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너무 꼭 팔고 싶어서 살짝 저렴하게? 아니요. 안 돼요? 팔고 싶어도요. 일단 높게 내놔요. 아니면 말고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최근 거래된 가격의 5%에서 7%를 높게 내놔요. 중국 시장에서 가격 내고 할 때랑 같은데요. 3만 원.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매물이 처음 초기에 증가할 때 호가가 상승하는 이유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네네. 10억 원이 최근에 거래됐다면 네. 내가 집 팔고 싶어도 내놓을 때 네. 네. 아유. 저 우리 집은 층간소음 좀 덜하고 내가 인테리어 좀 했으니까 10억 5천에 내놓을게요.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아 가격이 오르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제가 하반기에 그런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처음에 증가할 때는 네. 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보고서 우리가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호가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네. 일부 조금 마음 급한 수요자들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뭐 언론이나 전문가. 근데 그 호가 높인 걸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아주 짧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착실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시는 광순의 목독방에서 3월에 지난 3월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거래된 거를 전부 다 조사해서 네. 가격이 진짜 오르고 있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오르는 거는 40% 정도 수준이고요. 네. 60%는 안 오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가 지금 보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의 판단 기준이 네. 지수라든가 아니면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는 잘못 계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갈 건데 네네. 3월만 조사해보면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이 그래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오르는 주식은 있고 네네. 오르는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만 얘기하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들 그렇게 되면은 착각을 하거나 착시현상으로 잡았다가 또 후회하고 나는 제복이 없나 봐 이러고 그렇죠, 울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뉴스를 보면 서울에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직 기자로서 이런 이상한 기사를 볼 때마다 후배들에게 좀 전화를 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강북도 드디어 집값 2억 되었다. 사실 강북 지역이 매력적이긴 한데 집값은 또 적었는데 이런 뭐 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 가슴 좀 두근거리게 돼요. 그쵸, 이때 그쵸. 나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특히 네. 무주택자분들이 네. 아, 또 놓친 거 아니야? 네. 그리하여 네. 기사를 썼던 전직 기자로가 아니라 해석하시는 분들의 전문가의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예, 이런 기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를 들어서 10개의 아파트가 있으면 네. 뭐 7개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3채가 오르면 네. 그 지역만 얘기하면 신고가가 될 수가 있고 아, 오른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단면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연 시장 차원에서 잘 분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가 적절하냐를 계속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건데 한 300가구밖에 안 되는 그래서 고급 빌라 단지에서 한 채가 뭐 100억, 200억이 됐다. 그래서 난리 났다. 네. 거기다가 네. 톱시장 아무개가 산다. 그래서 막 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아쉽지만 내 집 마련하고 시장을 판단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기사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부동산 뉴스를 기자들도 잘 모르는 부동산 뉴스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대표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나 알려주시죠. 모든 경제나 투자 부동산 뉴스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네. 근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장이 아니라 근거. 네. 네. 그 주장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속출. 그럼 근거가 뭐지? 이렇게 네, 보시면 그 근거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즉 글, 워드가 아니라 네. 워딩이 아니라 네. 숫자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 뭐 급등이 아니라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야? 아 맞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숫자에 네. 대해서 네. 보셨으면 숫자. 좋겠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숫자를 보는 방식인데요. 네. 숫자를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량이 아니라 유량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비견한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이 투자 관련된 네. 경제 뉴스에서 아주 흔히 나오는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최근에 GTX A가 개통돼서 동탄에 네. 갭 투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네. 일견 그럴 듯하죠. 그렇죠. 동탄 가야 돼. 근데 그 근거를요 어디에서 네. 되냐면 동탄의 갭 투자 건수가 네. 천안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거가? 예. 네. 아... 네. 근거가. 그리고 전국에서 갭투자 건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럴듯 해요. 예. 네. 네. 일견 듣고. 그렇죠. 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탄이 10건이 갭투자 건수였다면, 네. 다른 지역은 5건밖에 안 되니까 훨씬 많죠. 네. 근데 그 10건이 시계열로 보면, 유량으로 보면, 네. 네. 바로 전달에는 20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기사. 이해하셨죠? 네, 이해합니다. 선생님.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경제 기사, 부동산 기사를 좀 엄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주장이 아니라 근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워딩, 글 내막이 아니라 숫자. 수치가 또 비교를 되는 것도 하셔야 되고 네, 보유와 스톡보다는 이제 흐름 어떤 그렇죠. 게 변화. 이런 것만 알아도 되는데 이제 좀 여전히 혹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에 딱 꽂히면 네. 이제 제목부터 꽂히기 네. 시작하면 네. 벌써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요즘에는 되게 힘겨워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마치 막 이렇게 물을 막 막는데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이제 욕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서적 가치가 더 크다고는 하지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집값의 적정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집을 사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아파트 몇 채 사서 이렇게 막 부자 되던 시절로 끝난 것 같거든요. 세금도 워낙 많이 나와서. 집값의 적정치는 얼마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에서 어떤 절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인데 그러려면 쉽게 말해서 언제가 자산가격이 쉽게 말해서 쌀 때냐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파는데 사는 사람도 많을 때. 그때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좋고 그때가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을 때 이제 그때가 반드시 오기도 하고 또 그때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 거죠. 그게 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항상 비쌌거든요. 그거 살 수가 없었어요. 네네. 마음이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기준을 절대 가격 기준에서 뒀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이 결정하고 상대방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대, 네. 많을 때다. 네.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엔 살 사람이 많지도 않고. 네. 이제 파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적정함이라는 건 정말 양쪽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뭐 무릎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상투다 하는 분도 있는데 머리 없게 무릎발로 나눈다. 대표님은 지금 네. 우리 이 부동산은 신체 어떤 부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 이상이라고 봐요. 목 이상? 네. 좀 무섭기도 한데, 목 이상. 그 의미는? 사실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네라고 하면서 팔고 싶은 사람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분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오호.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한 저기 무릎 이하에 사서. 그렇죠. 발목쯤에서 사서. 거의 가격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팔고 싶다는 건 결국엔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라고 생각하시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라서 늘 무릎에 머물고 있어요. 얘가. 근데 걔가 올라온들 네. 제가 볼 때는 목에 온들 네. 이 목 가격에 팔아서 제가 살고 싶은 동네는 못 가요. 근데 가격을 움직이는 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투자로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거의 40% 정도는 네. 서울은요 네.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거주하면 팔지 못하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데 네. 저기 발목 밑 여기 무릎 밑에서 샀는데 네.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네. 네. 당연히 이게 왜냐면 투자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팔아서 실현시켜야 돼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네. 분양, 경매, 금매 요 세 건 어떻게 보면 좀 찬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이 셋 중에 미스코리아 뽑는 건 아니지만 1. 분양, 2. 경매, 3. 금매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것을 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평범한 기준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고르자면 사실 금매가 제일 좋았고요.
오호, 예, 금매. 그러니까 향후로 금매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내지 말은 금매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물론 경매도 요즘 많이 나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경매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경매를 살짝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셀코 TV에서도.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어요, 수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크게 관심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좀, 네. 그거 좀 쉽지 않은 그런 거기 금매. 때문에. 예. 근데 금매를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을 막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매를 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러고 있는지. 네. 그래서 시장을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아파트 리스트를 마련해서. 아, 맞아. 예. 네. 정말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네.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시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네. 미리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는 영업하시는 중개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들어가서 나 여기 관심 있는데, 아, 가격이 이 정도 오면 나는 살 수 있겠다. 음료 3병 사들고 가서. 그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는 이게 뭐 지금은 일종의 불법인데,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개수수료가 딱 법정으로 네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수수료 이외에 컨설팅 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법에는 수수료를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네네. 받는 사람도 불법. 고마운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을 위해서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선물 사드리고 네. 이런 게 불법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하시면 금매를 또 잘 사실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자, 항상 천번 만번을 얘기해도 걱정인 것이 내집 마련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